도보르자기 교향곡 7번의 3악장 스케르츠오 비바체, 찰스 맥케르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립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 오페라 차이대 중에서 루에상프트 마인 홀더스 레벤, 편히 쉬어요 내 사랑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의 음성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차이대 중에서 편히 쉬어요 내 사랑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당신의 방과 음악 휴가지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쿄에서 6970번 안녕하세요 협디 여름휴가로 도쿄에 왔습니다. 오늘만 2만 보를 걷고 지금 코인 세탁실에서 건조기 돌려놓고 기다리며 당밤 듣고 있어요. 역시 시간 보내기엔 당밤과 함께가 최고입니다. 서울만큼이나 도쿄도 무척이나 덥네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역시 한국이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도쿄가 더 덥고 또 더 습하기도 하죠. 아무튼 휴가 다녀오셨군요. 부럽습니다. 요즘에 도쿄에 핫플들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한번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윤현 씨, 요기요 실리콘밸리 아침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듣고 계시군요. 캘리포니아 날씨는 늘 부럽습니다. 연중 강수량도 적고 햇볕도 좋고 습도도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설마 여기서 듣는 줄은 몰랐지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신의 밤과 음악에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도르 코엔 시절의 보자르 트리오 연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4중주 2번 E플랫 장조 퀘르번호 493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비올라 연주에는 브루노 지우란다, 보자르 트리오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4중주 2번 E플랫 장조 계열번호 493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브루노 지우란다의 비올라 연주, 보자르 트리오가 함께했습니다. 3611번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1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새 아침에 클래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출발 FM과 함께를 들으며 베이킹과 매장 오픈 준비를 합니다. 마감 청소는 FM 실황음악으로 시작해서 당신의 밤과 음악으로 마무리하고요. 집에 TV가 없지만 최소한의 양심을 위해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기쁨, 아쉬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곡해 주신 곡들 들으면서 오늘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새삼 감사하면서 메시지 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하셨습니다. 이 공간이 늘 같고 또 하시는 일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비슷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무엇보다 이 수신료 납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이 노력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오 꿈에 오소서 함께합니다. 트럼펫 연주에는 티모페이 독슈체르, 피아노 연주에는 세르게이 솔로도브니크입니다. 리스트의 오 꿈에 오소서, 티모페이 독슈체르의 트럼펫,
세르게이 솔로도브니크의 피아노였습니다. 박은숙 씨, 클래식 FM은 오랜 친구입니다. 종일 듣죠. 협디님 시간은 주로 야간 장거리 고속도로에서 듣게 됩니다. 이제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캄캄하고 힘든 그 시간 친구해 주세요 하셨는데 야간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안전속도 준수하는 음악들, 프레스토의 속도 이런 음악들은 좀 빼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라르고를 중심으로 음악들을 전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뷔스의 기쁨의 섬입니다. 웨르크데무스의 피아노입니다.
데뷔시의 기쁨의 섬, 으르크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뿔랑의 시데르 섬에로의 순례, 가브리엘 타치노와 자크 페브리에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913번, 갑자기 음악을 듣다가 평소 연주랑 다른 버전이어서 너무 좋아 네이버로 검색하는데 나오질 않아서 사이트 선곡표 찾아봅니다. 오늘부터는 선곡표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매일 프린트해서 가져다 놓고 들으려고요. 갑자기 떠오른 제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매일 듣는 모범 청취자인데 이러다 장학생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장학생 좋죠. 저희 장학 청취자 혜택은 주 1회 신청곡 하나씩 전해드리고 생일이 되면 축하 사연과 축하 음악 들려드리면 될까요? 자, 청취 장학생 1913번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냥 편하게 듣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느 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곳은 8만 개의 심장소리를 모아놓은 미술관이 있대. 나뭇가지마다 작은 종을 매달아 놓은 숲도 있다더라. 바람이 많이 부는 어둑한 날, 그곳에 혼자 서 있는 상상을 해. 너라면 어딜 먼저 가보고 싶어? 자기 심장 소리를 녹음해 듣는 쪽? 머리 위에서 천 개의 종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기분? 고요하면서도 뜨겁고 그러나 차분하고 무르고 다정하지만 단단하게 시를 써가는 사람입니다. 안이연의 새로운 시집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당근밭 걷기. 왜 당근밭일까? 당근밭이란 무엇일까? 표제작부터 읽어봅니다. 커다란 땅을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을까? 무해한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가 바란 것이 당근이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어느새 당근이 자랍니다. 수확의 날이 되자 시적 화자는 말합니다. 자루를 나눠드릴게요. 원하는 만큼 담아가셔도 좋아요.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혼자 먹기 아까운 당근을 떠나보내고 달빛 아래 펼쳐진 당근 밭에 화자는 서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가 끝난 뒤 비로소 시작되는 긴 이야기로서 거기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자라는 무해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한철 자라는 당근이 누군가에게로 가서 닿는 마음이 되어서 긴 이야기로 피어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주황은 난색, 따뜻한 색이고 약동과 활력을 주는 색이라고 적힙니다. 또 다른 시를 만나봅니다. 시작하며 들려드린 어느 섬 이야기는 청음실이라는 제목 아래 담겼습니다. 화자는 여기 있으면서 저기 어디 있는 섬에 대해 말합니다. 심장소리 아카이브가 있다는 아마도 나오시마라 불리는 곳이겠죠. 거기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싶어? 라고 물으니 곁에 있던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은 무엇이든 괜찮지만 내가 죽은 뒤라면 사정이 달라질 것 같아. 생각의 물살에 휩쓸려가는 옆 사람은 건져서 의자에 앉히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거든. 소리의 감정을 읽는 일에 집중하자. 장면을 상상하며 시의 다음 문장들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사막에서는 모래 이동하는 소리가 모래 우는 소리처럼 들린대. 한 번은 후시 녹음하는 장면을 봤는데 실감나는 빗소리를 위해 무엇이 동원되었는지 알아? 너는 답을 말하지 말라며 나의 입을 가로막는다. 거짓이라는 걸 알고 들어도 빗소리일까?
모래는 그렇게라도 울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나 지금 부서진 거예요. 이거 내 몸이에요. 믿기지 않아서.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울음 아닌 소리는 없어. 드릴로 땅 파는 소리, 생선 토막 나는 소리, 태풍에 나무 쓰러지는 소리, 머리 위로 소방 헬기가 지나간다. 이 방은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다시 듣는 방. 큰 불이 났나 봐. 너는 나의 왼팔을 가져다 엉터리 한의사처럼 진맥을 짚는다. 그래도 나는 이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 같아. 이 소리는 후시녹음도 할 수 없거든. 휘도는 피의 소리, 피의 리듬. 지휘자는 어디에 있을까? 머리 위로 소방 헬기가 또 지나간다.
한 장면 오늘은 안연의 시집 당근밭 걷기와 함께했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1번 F단조 작품 95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비바체 마세리오소였습니다. 노브스 콰르텟이 함께했습니다. 9171번 드디어 오늘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노인. 여러 혜택도 준다지만 왠지 기쁘지는 않군요. 아직 학생 계급장 달았을 때가 엊그제인데요. 오늘은 와이프가 좋아하는 쉬땅나무꽃, 꽃이 수수 이삭 닮았다 해서 함경도 사투리 쉬땅에서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하얀 알갱이가 턱하고 터지면서 꽃이 피죠. 하시면서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신청하셔서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계급장 다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는 이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70대 클라리넷 배우시는 분들, 60대에 피아노를 시작하신 분들, 선배님들께 지혜를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울순 씨, 당신이 최악을 걷고 있다면 그냥 지나쳐버려라. 너무 힘들다고 멈추면 그대로 최악에 남을 테니 그냥 직진하세요. 더 좋은 날을 원하는 것보다 가장 안 좋은 때를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삶의 지혜를 적어주셨습니다. 많이들 그럴 겁니다. 이제 뭐 좋은 일 없나 보다, 나쁜 일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살게 되는 것. 사연 고맙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B플랫 장조 작품 83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카롤로소 스비아틀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958년 6월 29일 모스크바 녹음으로 함께합니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B플랫 장주 작품 83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카롤로소, 스베투슬라프 리터의 1958년도 6월 29일 모스크바 녹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맥스티너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중에서 테마 A Summer Place, 마틴 베처가 지휘하는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에른스트 피셔의 모음곡 알프스의 남쪽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함께했습니다. 루얼트 밀러 람페르트가 지휘하는 그라운케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육길순 씨,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 35.1도, 경주 35.2도입니다. 우리 윤길순 기상특파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프리카와 경프리카에 계신 분들 생존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노래와 함께 했고요. 이어서 파니 맨델스존의 백조의 노래입니다. 에바 웨트레 플룻, 콘수엘로 줄리아넬리의 하프입니다.
파니 멘데스존의 백조의 노래, 에바 베트레 플룻, 콘수엘로 줄리아넬리의 하프 연주였고요. 이어서 생상스의 백조, 앙상블 디토가 함께했습니다. 6282번, 비가 오고 난 뒤 아이가 방충망에 거미가 집을 쳤다며 물을 뿌리면서 즐거워하네요. 그저 저는 제발 아이가 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셨는데, 부모의 마음은 늘 같죠. 그래도 어린 시절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아이가 크는 게 서운할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 아마 많이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레너드 번스타인이 주의하는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입니다. Thank you.
세제르 프랑크의 교향곡 대단조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브라이언 이노의 By This River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마리 사무엘센, 조나단 스톡함머가 지휘하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라이언 이노의 By This River, 마리 사무엘센의 바이올린, 조나단 스톡함머가 지휘하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어서 알프레드 브라이언의 블루 리버, 두 대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알렉산드 따로와 프랭크 브레일리가 함께했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이 부른 Let It Be였습니다. 자랑할 것 있으면 당신의 반가움에게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781번, 이런 것도 자랑해도 되려나요? 저는 자주 거울을 봅니다. 정확히는 저의 눈빛을 봅니다. 특히 상심하거나 서운하거나 화가 날 때 제 자신의 눈빛이 분노로 가득 찰까 봐 그런 눈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제 자신을 보면서 안도하면서 스스로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맞지 않고 살짝 비껴간 것 같고 자주 실속 없이 허술해 보여도 그런 점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든든한 사회적 자본인 당범과 형님, 유령님들과 Let It Be 함께 듣고 싶어요. 가야금 연주로 들을 수 있으려나요? 하셨는데 이 가야금 연주는 우리 백승주 아나운서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눈빛 컨트롤, 거울 보기 많이 배웠습니다. 예술 웹의 톰 델 라이머, 시인 톰, 작품 135A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 노먼 쉘터의 피아노입니다. Blonde Frau hält an ihr Ross. Ich will dir sagen, wer ich bin. Ich bin die Himmelsjungfrau nicht. Ich bin die Elfenkönigin. Deine Harf und spiel und sing und lass dein bestes Lied erschallen. Doch wenn du meine Lippe küsst, bist du mir 7 Jahre verfallen. Wohl 7 Jahre, oh Königin, zu dienen dir erschreckt. Thank you.
küsste sie, sie küsste ihn. Ein Vogel sang im Eschenbaum. Ein Vogel sang im Eschenbaum. Nun bist du mein, nun zieh mit mir, nun bist du mein aus sieben Jahren. Nun bist du mein aus sieben Jahren. Sie ritten durch den grünen Wald, wie glücklich da der Reimer war. Wie glücklich da der Reimer war. Sie ritten durch den grünen Wald bei Vogelsang und Sonnenschein. Und wenn sie leicht am Zügel zog, so klangen hell die Glöcklein. So klangen hell die Glöcklein.레베의 시인 톰,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음성, 노만 쉘터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오늘 그 곡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협주곡 D단조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바이올린 연주에는 졸트 티아무르 비손테이, 피아노 연주에는 김민정, 클레멘스 쉘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오늘 끝곡 멘델스존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이중협주곡 대단조 중에 2악장 졸트 티아무르 비존테이의 바이올린, 김민정의 피아노, 클레멘 슐츠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 알게 해주는 것들, 예전에 본 드라마나 영화 혹은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가령 여주인공이 지하철 안에서 책을 보고 있다면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 방영된 드라마일 겁니다. 요즘은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 또 읽더라도 휴대전화 안에 저장해둔 책을 꺼내면 되니까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던 핸드북,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읽던 작은 문고판 책, 그렇게 스마트폰을 모르고 살던 시절이 추억의 드라마와 영화, 소설에 있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이유, 스마트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모두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대각선에 앉아있다 한들 알아볼 수가 없겠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에게 스마트폰 같은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럼 아마 외로울 틈도 없이 늘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열일하면서 살게 되겠죠.